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건강에 점점 신경 쓰이시죠. 옛날 어르신들 모이면 이 약이 관절염에 좋다더라, 저 약이 혈당 조절에 좋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왜 어른들은 맨날 모이면 약 얘기만 하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니 이런저런 몸에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아유, 세상 참 빨라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건강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일 겁니다. 그래서 만보 걷기를 시작으로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가까운 헬스클럽 회원권도 끊고 다니시죠. 하지만 건강을 위한다면 운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운동하지 않아도 오래 사는 비결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효과도 아주 좋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위해 운동만큼이나, 아니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9988234,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여섯 가지 중 첫 번째, 탄수화물과 설탕을 끊어라.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밥 한두 공기 배불리 뚝딱 먹어 치우는 것을 건강을 지키는 비결로 여기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듯 싶습니다.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먹는 것을 보면 야, 그거 참 복스럽게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탄수화물은 중장년기 허리둘레를 늘리고 당뇨를 불러오는 아주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인 사람들 치고 빵과 밥, 뭐 그리고 국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술 마시고 귀가한 그 늦은 밤에 얼큰한 국과 밥 한 그릇 또는 라면 한 그릇, 이야, 뭐 생각만 해도 죽여줍니다만,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중장년에겐 쥐약 중에 쥐약입니다. 혈당 올리죠, 지방 쌓이죠, 또 소금은 많이 들어가 있으니 나트륨 수치 올리죠. 아유, 제가 경험해 보니까 흰쌀밥과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이것들은 아예 끊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그나마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아니, 탄수화물도 중요한 영양소인데 어떻게 끊냐 하실 테지만, 우리가 먹는 채소에도 모두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또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거의 밥 대신 주식처럼 먹는데 거기에도 양질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흰쌀밥이나 빵, 뭐 이런 밀가루, 국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중독성이 있어서 신경 쓰고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리살과 당뇨를 주체하기 힘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설탕. 설탕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인 독약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끊으세요. 여러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은 독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딱 끊으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여섯 가지 중 두 번째, 폴리페놀로 항산화를 막자. 항산화의 여왕, 체내 염증 청소부, 동안식품, 이런 화려한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체내 염증을 예방하고 DNA와 건강한 세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종류만도 5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멋진 폴리페놀은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 녹차, 홍차, 포도, 고구마, 블루베리, 크랜베리, 양파, 사과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서 폴리페놀 효과를 보시려면 카카오가 7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오늘 슈퍼마켓 가서 초콜릿을 봤더니 카카오 함유량 97%까지 들어있는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폴리페놀은 심혈관 보호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여섯 가지 중 세 번째, 올리브유를 먹자.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 식품은 포만감을 줘서 배고픔을 최대한 4시간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뱃살을 빼는 한 방법 중에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게 되면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밥 한 술에 올리브 오일 한 술, 뭐 이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이렇게 넣어서 드시라는 말씀이죠. 마요네즈 대신 말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탄수화물과 같은 당지수를 높은 음식을 먹을 때 혈당지수를 크게 억제한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구입하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구입하시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에도 더 철저하게 오일이 산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쿠킹 호일로 꼭 싸서 보관하면 아주 최고입니다. 빛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빛이 닿게 되면 산패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많이 드시겠다고 큰 병에 든 거 사지 마시고 작은 병에 든 걸 사셔서 빨리 그거 드시고 새로 하나 사는 것이 신선한 오일을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6가지 중 네 번째, 소식을 하자. 식탐 많은 제가 음식을 마주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적게 먹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놔두면 다 잊어버려요. 다 먹고 배가 터질 듯이 부르면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등까지 아파올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맞아. 적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가 아주 미련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장이 70%쯤 찼을 때 밥 숟가락을 그만 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혈당치가 안정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은 금물 중에 금물입니다. 허기 져서 공복에 허겁지겁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침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위가 작아져서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고요.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6가지 중 다섯 번째, 천천히 음식을 씹어 먹는다.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의 소화 흡수를 좋게 하고 둘째,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져서 소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뇌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지능 발달에도 좋고요. 또 넷째, 미각이 민감해져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소식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이 먹으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먹게 되면 위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뇌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뇌에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천천히 먹는 것이 지능 발달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빠르게 먹는 나쁜 습관은 어려서부터 시간에 쫓겼던 바쁜 일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 것을 능률적인 행동으로 인식했던 거죠. 그리고 다 같이 또 모여 먹으니까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에서도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짧은 점심시간에 복잡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제때 돌아오기 위해서는 후다닥 먹어 치워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된 말로 우리에겐 식사란 음식 맛을 음미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순대 채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음식의 참맛을 느끼는 그 여유로움을 즐겨보기 위해 천천히 씹어서 삼키시자고요.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6가지 중 마지막 6번째, 잠들기 전에 허브티를 마시자. 중장년 들어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죠. 잠이 부족하면 혈압을 증가시키고 잠 못 드는 밤에 느끼는 그 심한 배고픔 때문에 늦은 식사를 하게 되고 낮 동안에도 더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찾게 됩니다. 이러면 또 당연히 체중이 불어나고요.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들기 위해서 술까지 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술의 양은 점점 늘어가고 독한 술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
면역체계도 망가져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치매나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아유, 치매나 알츠하이머 얼마나 겁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적어도 컴퓨터 게임을 밤늦게까지 한다거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핸드폰을 보는 것과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자기기들을 아예 침실에 갖고 들어가지 말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기기 사용을 하지 말고요. 그 대신 뭘 해야 하냐면 느긋하고 태평한 마음으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고 허브티 한잔 하면서 숙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로즈마리, 라벤더, 그리고 페퍼민트 이런 허브티를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진정 효과도 있고 입안도 개운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내하고도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종합예술인 겁니다. 운동만큼이나 같이 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폴리페놀 많이들은 과일이나 야채 먹기, 탄수화물과 설탕 끊기, 올리브유 먹기, 소식하기, 천천히 음식 씹어 먹기, 저녁 시간에 허브티 마시기, 잠자리에서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 하지 않기. 저는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냐면 아침에 밥 숟갈로 올리브 한 수저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들, 어쩌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